네, 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종목의 주가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보고 또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볼수 있을지 투자에 대한 힌트까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주 탑5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아까 시황에서 잠깐 예고 드렸죠?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때문에 속 끓이셨을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한숨 좀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가 비교적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반등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국 기업의 IT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올라왔을 수 있고, 요즘에 증권사에서 IT 관련된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나쁘지 않아요. 반도체 업황 분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과도했다라는 분석 보고서들 나오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갔는데 최근에 이 하락하는 기조가 멈췄습니다. 오히려 목표 주가를 소폭 상향시키는 그런 증권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T 대형주가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죠. SK하이닉스 최근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3분기 최대 매출 11.8조 원이라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것이라는 거지 지금까지는 어때요?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았던 부분이 뒤늦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는 어떨까요? 4분기도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의 우려감은 내년 1분기, 2분기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이 성장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라는 명제가 있다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4차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입니다.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이 약해요. 이건 다 팩트예요.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만 단독으로 성장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만 단독으로 위축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동반 성장하는 분야예요. 4차 산업에도 저장 장치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다시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SK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도 앞으로 완만한 반등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IT 대형주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었던 뭐죠? 주변주들. 네, IT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IT 부품 이런 섹터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지금 가격 매력 있는 IT주에 대한 관심,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꾸준히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세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검색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에 셀트리온이 이제 급락세를 보였지만 셀트리온 본연의 경쟁력이 훼손됐냐? 그건 아니에요. 이번 주에 나온 이슈를 보면 레키로나의 유럽 코로나19 치료제 포함 기대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국내 제약바이오사 중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또 그만큼 강력한 투자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라는 것을 완전히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미 인정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란 말이 없어지고, 네, 위드 코로나.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코로나 함께를 외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한국도 이제 2차 접종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이제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겠죠. 그걸 감수하고 빚장을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중요성도 커져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백신은 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미 접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도 2차까지 맞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치료제는 아직 제대로 된게 나오지 못했어요.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백신과 치료제는 둘다 필요해요. 코로나19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안에 셀트리온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도 네, 빼놓을 수 없죠. 바이오시밀러, 뭐 렘시마 SC, 트룩시마, 허주마, 앞으로 또 신규로 나올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좀 많이 밀렸다가 저가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더 떨어지진 않아요. 그죠? 탄력적으로 반등하진 않더라도 업종 지수를 보시면 바닥에서 움직입니다. 바닥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어쨌든 수급이 조금만 들어오면 반등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당장 이제 빠른 반등은 어렵지만 현재 위치에서 하방 경직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은 시간을 좀 투여해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볼게요. 두산 퓨얼셀인데 두산 퓨얼셀이 이번 주 단기 급등도 나왔다가 뭐 단기 급락도 나왔다가 조금 어지러운 흐름들을 보였어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지만 제가 꼽은 이슈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한다. 라는 이슈입니다.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들이 어디로 향하냐. 친환경 관련된 종목 중에서 못 올랐었던 종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이 강한가요? 이번 주나 지난주 보시면 태양광 풍력이 뚜렷하게 강하진 않았어요. 2차 전지가 한 번 더 치고 갔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수급이 좀 덜 들어왔었던 친환경주가 뭐가 있냐? 시장이 찾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수소 관련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친환경주 중에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수소 경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수소 경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내년 대선에서 누가 또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대부분의 대선 주자도 친환경 정책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이 수소경제라는 부분은 전기차와 함께 또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하게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이번 주 뭐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오고 어지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현재 위치 기술적으로 부담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매물 소화 이후에 재반등 보이는 모습들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게 이제 수소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이에요. 뭐 JNK이터나 뭐 EM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수소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이겠죠. 충전소 구축이 돼야 수소차 시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연결고리를 생각한다면 충전소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종목을 바로 볼게요. 게임주 중에서도 이제 컴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컴투스는 게임주 중에서도 조금 늦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른 게임주가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가상화폐 이런 걸로 엮여서 뭐 난리를 칠 때 컴투스가 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뒤늦게 거의 불꽃 양봉을 보이면서 따라갔던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주중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상승 추세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미국의 NFT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을 했죠. 네, 대체 불가능 토큰 시장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고 추가 이슈가 주 후반에 하나 더 나왔죠. VR 게임 개발사 컴투스 로카를 설립하겠다라는 이슈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럼 게임주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와 연관성이 있는데 대놓고 이제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FT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붙어요. 그래서 컴투스는 진짜 무거운 종목인데 최근에 이런 무거움이 풀렸어요. 탄력적으로 바뀌었고 거래량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들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당장 매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겠죠.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조정을 기다려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게임주는 다음 주에도 주목할 섹터로서는 네, 분명하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마지막 종목은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TJ미디어입니다. 노래방이죠, 노래방. 네, 노래방 시장은 두 개가 양분하고 있어요. 네, 금영 그리고 TJ, 태진이죠. 네, 금영과 태진인데 노래방 가면 뭐 이거 두 개 말고 다른 거 보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못 봤는데 제 기억에는 그래요. 사실 한 10년, 15년? 그전에는 금영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TJ, 태진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노래방을 못 가다 보니까 뭐 어디가 더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희미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국내에 상장된 유일한 노래방 관련된 종목입니다. 노래방은 코로나19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죠. 마이크를 들고 하기 때문에 입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찝찝해서라도 노래방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드 코로나 그리고 노래방에 대한 영업 제한이 대폭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노래방의 매출이 다시 끌어올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TJ미디어를 끌어올렸죠. 이 종목은 개별주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통해서 다른 종목에 대한 힌트를 찾아서 붙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네,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가파르게 올랐다가 조정받는 그런 국면이 있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지 못했던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은 있으니까요. 리오프닝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탑5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더 많은 섹터라든지 종목에 대한 궁금증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해서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장중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업종, 섹터 관련된 전략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의 방대한 교육 자료들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시황도 보시고 또 성공 투자도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